히브리어 키보드 입력법입니다. 네, 보시면은 히브리어 여기 오셔서요, 렉시 로고스에 오셔가지고요,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자판기에 여기 글자가 나와 있죠. 볼까요? H면 에에에에에에에에 이렇게 되고요. 만약에 A에 요 여기 A에 여기 요거는 모음 기호 입력이거든요. 느낌 이꼴 하면 이렇게 되죠. 보세요. 자, H고 그다음에 이꼴 하면 모음 기호로 그냥 바뀌어 버리죠. 그러면은 다시 H고 그다음에 I치고요. 그 다음에 이꼴 하면 모음 기호로 바뀌죠. 그 다음에 다시 A 함 치고 그 다음에 U 함 쳐볼게요. U 하면 바브가 되죠. 바브에 이꼴 이렇게 됐죠. 예. 몸은 이꼴로 입력하고요. 그 다음에 자음은 여기 있는 대로 그냥 A 그다음에 B 그리고 이제 따개씨 넣을 때 따개씨 점 넣으려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점이 있거든요. 여기다 요거 치면 이렇게 들어가고 딱 다시 한번더 치면 이렇게 빠지고요. 자, 그러면 이게 A, B, 그럼 C는 뭐냐? 신이에요, 신. 근데 C에 위에 점을 찍어야 되잖아요. 그때 그요 이걸로 치거든요. 요걸로 보세요. 한번 넣으면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넣으면 이렇게 되고 세 번째 넣으면 없어지고. 예. 요게 모음 기호 넣는 거거든요. 예. 모음 기호도 넣고 C에서 넣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AB DH 그리고 H에서 소문자 H는 해가 들어가는데 대문자 H는 해트가 들어가요. 해트가 들어가요. 보면 나와있죠? 카프 그 다음에 쭉 보시면요 맵론 S 그 다음에 요 TS 짜대 요거는 라지 S를 넣으라는 거예요. 라지 S인가 큰 S 이렇게 큰 S를 넣으니까 이렇게 바뀌죠. 그리고 그럼 다 했고 T는 작은 T는 이게 타브인데 Shift T를 눌리면 이렇게 돼요. 이게 나와 있죠. 여기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. 이제 모음 기호 넣는 거 있고요. 그 다음에 H는 이렇게 넣고 T는 이렇게 되고 S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. 그리고 C를 넣으면은 신이 되고 신에 요거를 넣으면은 점이 하나 뭐 이러면 점이 이쪽으로 가고 I는 J를 넣어라 R11 A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보시죠. 그 다음에 따개씨를 넣을 때는 요거를 넣으라는 거죠. 요거 넣고 모음은 A, I, U 이거에 이제 요거 이꼴을 계속 더하면은 바울이 들어간다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요게 예를 들어 가지고 타브에 요거 넣을 때 H고 땡땡땡땡을 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입력을 해 보세요. 예를 들어서 여기가 텍스트거든요.
잠시만요. 여기에 이제 컨트롤 V. 요거를 그대로 칠 수가 있어요. 베르시트 에점 찍고 그 다음 에니까 이 넣고 이퀄을 넣고 그 다음 R 넣고 그 다음에 에니까 이 넣고 이퀄 A 넣고 그 다음에 C 넣고 이퀄 넣고 그 다음에 I 넣고 이걸 넣고 이퀄 넣고 베레시트 그 다음에 I 넣고 그 다음에 T 넣고 잠깐 띄우고 예,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요건 스몰 프레임, 라지 프레임 화면 크게 할 때. 세이브 하면은 텍스트로 받을 수가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